그 해오문화는 또 나오네. 이것도 이제 뭐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네. 자, 단체 경기, 아니 단체 구기 종목하고 개인기 종목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저기 뭐냐, 해산, 뭐, 고학력 명문대 나오고, 뭐, 머리가 좋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나? 아, 좀. 회사에서 꼭 축사한 거 아니야? 예. 네?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꼭 뭐, 고학력이고, 명문대를 나오고, 스마트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야? 회사 일이라는 거 말이죠.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호흡으로 일을 하는 게 대단하거든요. 예. 네. 근데, 이력서만 좋다고 회사에서 승승장구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 저기 뭐야, 동그라미 두 개 집합 열애된 거 있죠? 네. 동그라미 두 개 그 집합에서 열애된 사람들은? 예. 인격이나 교양이나 매너가 또는 로직이 너무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또 회복감이에요. 저기 뭐야, 이 집합 동그라미 두 개 보시면은, 네. 뭐 좀 비명문대 출신에 좀 능력은 딸려도 충성심 강하고 매너 좋고 아주 겸손한 애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그룹이 있고, 이게 왼쪽 그룹이죠. 오른쪽 그룹은 뭐, 고학력에, 뭐, 명문대에 아주 머리도 좋고, 이런 그룹이 있고, 근데 교집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5번에 여기는, 왼쪽, 오른쪽 다 좋은 것만 다 있어요. 예. 왼쪽, 오른쪽에 다 좋은 것만 이게 중복되어 있는 애들이 또 있다. 이 오버랩이 제일 좋아. 오버랩이 제일 좋고, 오버랩을 원하죠, 사장은. 네? 아, 저 겸손하고, 충성심 있고, 스마트하고, 명문대에다가 고학력이고, 뭐 이런 게 오버랩이 가장 좋긴 한데, 왼쪽하고 오른쪽 둘 중에, 사장이 좋아하는 타입은 왼쪽이에요, 오히려.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회사에서 더 선호하는 쪽은 왼쪽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교만하면서 명문대 고학력 출신의 똑똑한데 교만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저학력이면서 비명문대이면서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회사는 더 좋아해요. 네, 근데 이 동그라미 안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휴. 이런 사람들은 좀, 아휴, 그냥 부모님 재산 물려 받아가지고 그냥 남은 인생 소유하다가 죽어야 돼. 내가 어떻게 구해줄 방법이 없대요. 네. 내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대요. 네. 부모님 재산이나 물려 받아가지고. 그냥 그거 쓰면서 그냥 살다 가면 돼. 네. 자, 회사에서 좋아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설명 끝났고, 네. 그 다음에 828번까지 했어.